하는 그 휘는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몇 명이서 딱 이렇게. 어 이거 뭐지? 이거 좀 약간. 오늘의 캠핑 장소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 장소다.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정자가 하나 나오고 그 앞에는 나무 벤치가 있다. 물길은 정자를 중심으로 360도 감싸 흐르고 있어 이곳이 마치 섬처럼 느껴지게 한다. 반대쪽 징검다리를 건너면 저 멀리 운동기구가 있다. 바닥의 버드블록이나 정자 주위에 자란 풀들을 보니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이 장소의 이름을 양산박으로 결정했다. 양산박이란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우제의 주요 무대가 되는 아웃사이더들의 근거지로 송나라 시대에는 800리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안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좋은 곳을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JH다. JH, 다섯 글자. 길다. 이번 영상에서 그는 J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J는 2010년에 임관해 2019년까지 약 9년에 걸친 특전사 생활을 한 인재로서 나와는 비상근 예비역 근무 중에 만나게 되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명예로운 달팽이임을 알아봤고 우리는 금방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열대야가 있어 오늘은 침낭을 안 가져왔다. 대신 깔깔이를 가져왔다. 플라이도 안 치고 이너 텐트만 치고 자기로 한다. 목이 잠갔다. 나보다 먼저 텐트를 완성했던 제이는 나처럼 플라이를 벗기려고 다시 해체 중이다. 폴대랑 플라이가 결합돼 있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실패다. 다시 들고 간다. 못했는데 잘했다. 나무 데크 욕팩이 있긴 하지만 여긴 캠핑용 덱이 아니므로 패킹은 하지 않았다. 텐트는 가볍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냐 문제없다. 저녁은 오리고기다. 원래 오리 주물럭을 사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마트에 없어서 급하게 아무거나 샀다. 둘 다 지금의 식사를 위해 점심부터 굶고 있었다. 잘했다. 제이가 고기를 굽는 동안 나는 즉석밥을 데운다. 일을 하면서 딱 자기가 어떤 것을 식단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만 봐도 재밌죠?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자, 한번 먹어볼까? 어, 잘 먹겠습니다. 잘 익었네. 간도 잘 됐네요? 살짝 양념 되어 있는 걸로 파는데, 어. 그걸 사고 싶었는데, 네. 없더라고요. 더 빨갛나. 어, 맛있다. 항상 라면만 먹는 게 식상해서 오늘은 된장찌개와 두부를 준비해봤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끓어오르면 불을 약간 줄이고 2분간 더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을 아니 두부를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거는 네. 두부가 약간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아~ 원래 그렇게 파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건 그냥 여기다 어차피 두부 부드러우니까 그냥 숟가락, 넣고 그냥 아니면 숟가락으로 그냥 포 떠가지고 아니 애초에 넣을 때 포 떠서 넣어요 숟가락으로. 아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네 숟가락 있으세요? 있어요. 미리 갖다 놔야겠다. 네. 오 금방 거의 다 끓었는데? 아, 진짜 화력이 좋아. 두부 케이스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그냥 떠넣기로 한다. 못했는데 잘했다. 제 스팸 집에서 구워 먹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아, 간이 딱 맞는데요? 두 인간 수컷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간다. 우리는 캠핑 장비, 특전사 이야기, DMZ 이야기, 구역 상경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다. 식사를 마치고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된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무슨 요거트? 컴퓨터 이름이 그릭 그릭 데이라고. 아, 잘 먹을게요. 네. 아침은 제이가 준비해온 그릭 데이 요거트다. 건더기를 취향껏 고를 수 있어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엔 없다. 오늘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전에는 백곡저수지 식파장으로 가 쓰레기를 줍고 오후에는 말레산 등산을 할 예정이다. 양산박에서 식파장으로 이동해 오솔길을 걷는다. 숲길을 걸으면 무언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도 생각했지만 현수막과 CCTV가 식파장 주위의 경관을 해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곳을 오염시키는 것에 방지하기도 한다. 멋없는 양날의 검이다. 멋도 중요한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겠다. 목은 되게 장수네. 떨구셨나? 아이고, 밟아버렸네. 우리는 20리터 쓰레기 봉투 두 개를 준비했다. 이걸로 백곡저수지에 많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그저 양손 가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쓰레기를 줄일 뿐이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약국에서 파는 것 같은데. 네. 이 물약병 이거를 집에서 식용유를 여기다 좀 버가지고 그러면 되게 공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줍다 말고 갑자기 캠핑 꿀팁을 알아냈다. 잘했다. 이거 농약 같은데? 땅에 묻혀있는 농약도 발굴했다. 농약은 독성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면사무소나 농약 판매점 등에 문의해서 수거시켜야 한다. 이게 그거 같은데? 뭐지? 계란판? 진짜? 그게 잘 타니까. 계란판에 태우면 모기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에도 효과가 있다. 이거 뭐지? 플라스틱인가? 녹았죠? 플라스틱 맞아요? 왜 이렇게 통통하지? 나무 태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라이터 녹았거든요? 이 플라스틱을 도대체 왜 녹이는 거지? 쓰레기를 없애려고.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딱 하고선 여기다 맨날 던져놓나? 이건 한 번에 버리는 양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내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태우지 말고. 쓰레기를 주우면 보람있고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기분이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좋은 건 내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점심이다. 오후 일정은 말레산 등반이고 이를 위해 연곡리에 위치한 보탑사로 이동한다. 점심은 보탑사 주위 주차장에 위치한 성현식당에서 먹었다. 맛있었다. 말레산 높이 611.7m. 진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행 난이도는 낮은 편이며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 있다.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가 한 1.8km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딱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 비상구급함이라고 써놓고 쓰레기 안에 이게 구급함인가? 이게 그럼 안에 원래 뭐가 있던 건데? 그거를 누가 훔쳐갔나 그러면? 안에 그 조그만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을 건데. 나중에 알아보니 비상구급함은 간단한 응급처치 물품과 손전등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 물건들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 자리엔 쓰레기가 있을까?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많은 생각이 든다. 정상에 있는 헬기장에는 풀숲이 무성하다. 옆에는 1980년대 설치한 삼각점도 있다. 엔트로퍼즈. 시기로 야기된 인류 활동 감소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인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엔트로와 영어로 정지를 의미하는 퍼즈가 합성된 단어로 C19 등으로 인간 활동이 감소되었고 이것이 자연, 동식물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튜브 시작 전에도 산이나 들을 누비고 다녔던 나는 비록 내 지식이 내가 가본 곳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야생동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른 학교 운동장은 금방 이끼가 자라고 풀이 돋아난다.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의 흔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질지 모른다. 인류가 멸종하고 우리의 후손이나 새로 출현한 인류가 혹은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해 우리의 시대를 발굴해서 나온 게 쓰레기더미라면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할까? 적어도 나는 쓰레기 문명이라고 불리고 싶지는 않다. 나부터 잘해야겠다.